네, 안녕하세요. 레프 감독입니다. 제 앞에 있는 제품이 코파 PO2 엘리트 FG입니다. 코파 PO2 엘리트 제품이고, 리뷰 때문에 제가 지금 카포에 가서 이 제품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오늘 이제 리뷰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걸 왜 제가 리뷰를 하게 됐냐면, 코파가, 나이키가 지금 이 TM4 가죽이 사용되는 모델에서, 나이키가 왜 인조가죽을 아예 쓰잖아요. 그래서 인조가죽을 쓰고 무게를 되게 경량화 시켰기 때문에, 이 코파도 퓨어 튜어에서 좀 이제 그런 변화가 있나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코파 퓨어 튜어 엘리트를 제가 이제 빌려온 거거든요. 제품을 빌려오고 지금 리뷰를 할 때 우선 이제 제가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거는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지만 퓨전 스킨으로 지금 면면되어 있는 이 제품인 경우에 이 퓨전 스킨이라는 거는 지금 어퍼 전체가 보면 사실은 가죽이란 느낌이 천연 가죽 느낌, 그러니까 모양은 굉장히 천연 가죽 느낌인데 요 상태로만 보면 이게 천연 가죽 같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퓨전 스킨이라고 여기 조그맣게 깨알같이 적혀 있긴 한데 이 퓨전 스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의 어퍼의 표면의 가공 상태를 보면 사실 전혀 천연 가죽 느낌은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는 뭐 캥거루 가죽이 아예 사용되지도 않고 카우레더, 그러니까 소가죽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소가죽도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이 퓨전 스킨이 되게 보면 가죽 자체의 두께는 얇고 그거를 다른 인조 가죽이나 라이닝으로 붙여놓은 그런 가죽 형태이기 때문에 소가죽도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죽 제품 리뷰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공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스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어퍼가 이쪽 부분 앞쪽 부분은 뭐 캥거루 가죽 아니면 뭐 나이키 사용되고 있는 이런 가죽에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신어보면 발볼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아디다스가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발볼이 X 같은 경우는 발볼이 되게 타이트하거나 해서 못 신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가죽으로 나오는 모델들의 일부는 여기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코파의 뭐 18, 뭐 19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되게 넓게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파 제품들은 AG가 나올 때 20.1이었나? 제가 갖고 있는 요런 모델들도 사실은 전족부 쪽에 가죽의 발볼은 좁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제품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드럽고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신어도 우선은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국내에서 지금 뭐 여기 지금 아디다스가 이렇게 딱 붙여놨지만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서 착용해 발생하는 불량에 대해서는 교환한 불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FG로 나온 제품이니까 당연히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스터드의 이제 부러짐, 특히 이것도 원형도 아니고 이제 약간 하프알 블레이드 타입 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이 아웃솔의 특징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토션 프레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파인인데 스파인이 들어가 있어서 쉔크 강성을 되게 강하게 조절을 했고 그다음 그래도 앞쪽은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미즈노 이런 브랜드 여기가 잘 움직이는데 이건 뭐 꿈쩍도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으면 좀 나아지겠지만 나이키만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꿈쩍 않게 만들었다는 거는 되게 이제 천연가죽 천연잔디에서 신었을 때 이 그라운드 컨택에서 높은 안정성 때문에 이걸 이제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카본을 넣지 않더라도 이 정도 단단하게 되면 이 스터드 아웃솔 프레임 자체에 갖고 있는 탄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 그러니까 스프린트나 뭐 퀵 리스폰스 퀵 무빙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웃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어퍼도 굉장히 부드러운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 뭐라고 하죠? 네오프린이라고 해야 하나? 네오프린 소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발등에 전달되는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못했어요. 최근에 아디다스의 코파 이 제품이 코파 퓨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됐다 이런 거는 몰랐었고 뒤쪽에 이제 신발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솔은 뭐 아디다스 그냥 평범한 인솔이지만 사실 여기 되게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 있고 이 부드럽게 가공된 게 넌슬립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플레이트는 흰색으로 안쪽으로 위에 있는 부분에는 요 인솔이 들어가서 여기 물리면 밀리지 않도록 도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보강되어 있고 그러니까 신발의 뒤쪽에 플라스틱이 보강되고 이렇게 되면 뒤쪽에 굉장히 하단 강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앞쪽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이 바닥 쪽에 지금 앞쪽으로 전족부 쪽으로 플라스틱 PU를 하나 붙여놨거든요. 얇게. 그러니까 이제 신발의 이 아웃솔의 그 강성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의 퓨어 터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쪽에서 얘기하면 카우르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가공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서로 다른 강도 다른 텐션을 갖는 소재로 만들었다 하는 게 그 아디다스의 설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앞쪽에 이렇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 보면 요게 패딩이긴 할 거예요. 패딩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그 어퍼 아래쪽으로 느껴지는 라이닝과 그 다음에 이 어퍼 사이에 얇은 막 같은 게 있다는 게 느껴져요.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웃사이드 쪽은 이제 그 아디다스에 따르면 신발의 외측에는 강성을 높여서 홀드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안쪽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랑 이거를 비교를 하면 여기가 부드럽다는 느낌이 사실 있지는 않아요.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신발의 무게도 이 아웃솔에서 지금 퓨어2에서 원래 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웃솔에서는 무게를 40g을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보라트3에서도 지금 아웃솔에서 무게를 대략 대충 30g인가 16g인가를 드러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솔의 강성은 유지하고 무게는 플레이트를 얇게 만들거나 하고 소재를 변경시키면서 그러면서 텐션은 유지를 하고 이 강도 같은 것들은 잘 탄성은 유지를 하고 무게는 감소시키고 이제 그런 건데 이 제품을 딱 보고 나면 우선 신었을 때도 발 전체가 여기가 발볼이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비교가 되려나 다른 제품과 하여간 폭넓게 이게 있는 느낌이니까 신음이 발을 쑥 넣으면 발이 쑥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놀랍게도 그다음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이거 신으면 어떤 느낌이 딱 머리에 떠오르냐면 그 지금 잘 안 쓰는 말인데 스너그 핏 그러니까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들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삭스핏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삭스핏이 되려고 그러면 발 슈즈 라스트에 이 발모양이 딱 떨어지면서 뭔가 착 밀착되는 느낌이야 하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스너그 핏에 해당되는 발을 딱 넣으면 여기가 뭔가 포근하게 딱 감싸주는 느낌은 들어요. 그거는 어퍼가 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쪽이 아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 끝 쪽에는 얇은 패딩이 앞쪽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텅이 약간 네오프린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옛날에 아디다스가 썼던 건데요. 옛날에 아디다스 여기 구멍을 쭉 내가지고 신발 만들 때 그때 썼던 건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썼던 것처럼 네오프린에다가 안쪽에 천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한 마치 얇은 스폰지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등 위에 딱 얹히고 되니까 슈즈를 착용했을 때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진 거죠. 근데
사실 이 축구화가 지금 추구하는 것 중에서 뭐 그런 핏이나 이런 것보다 아웃솔의 무게를 드러냈다. 물론 이걸 지금 무게를 재면, 야, 제가 아까 재봤을 때 207g 정도 나왔나? 잠깐만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한번 재보면 207g이에요. 제 기억이 맞는데 207g이지만 사실은 나이키의 같은 사일로 해당되는 경쟁사 제품은 177g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에서 여전히 무게가 30g이 더 무겁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벼운 경우죠.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그 착용감이 뛰어난데 사실 이 제품의 혁신적인 요소는 어디 있냐? 소위 말하는 3D 햅틱 구조예요. 3D 햅틱이라는 거는 2D멘션, 그러니까 2D에서 보이는 평면에서 3D라는 건 입체면을 둬서 이제 그 뭐지 어퍼의 표면을 변경을 준 건데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평평하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평평하지 않지만 유독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이 근육질의 구조들이 눈에 띄게 되는데 바로 이거를 지금 아디다스에서 3D 햅틱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아디다스 쪽에서 나온 제품에 이쪽은 볼 터치가 될 때 공이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게 날아오잖아요. 강하고 빠르게. 강하고 빠르게 날아오는데 그 강하고 빠르게 날아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공을 우리가 선수들 간에 패스를 할 때 패스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빠르게 굴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잔디를 타고 물이 있으면 물기를 쫙 타고 공이 날아오죠. 그럼 굉장히 강하고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컨트롤을 할 때 뭐 아웃사이드 쓸 경우도 있고 여러 부위를 쓰지만 결국 이제 다음 패스에서 패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이드를 쓰게 되고 인사이드를 쓰는 한 인사이드 트랩 컨트롤을 하게 되고 요즘 컨트롤이라는 말을 써서 저희 때는 트래핑 했는데 인사이드 컨트롤 해야 되고, 그럼 그 인사이드 컨트롤 할 때, 베어풋 개념에 있어서, 이쪽 부분이 아무런 패딩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탁 달라붙으면, 뼈가 부딪히게 되면 퉁 튕겨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게, 그게 아마추어는 그렇고, 프로 선수들은 아무리 그렇게 날라오더라도 공을 딱 죽일 수 있는 능력,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공이 세게 날아오면 그 공을 죽이는데 축구화의 도움, 다시 말하면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서 날아오는 공을 그냥 탁 대기만 하면 죽여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마추어들이 공 날아왔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볼이 부딪히면 공을 죽여줄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 보면 뭐야 이게? 그리고 안에 폼이 들어가 있나 하고 만져보면 없어요. 안쪽에서 만져보면 여기에 블룩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나 그 밑에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패딩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패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런 울퉁불퉁한 구조들만 있어요. 그럼 이제 어? 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게 의도하는 바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이런 햅틱스 구조가 갖고 있는 3D 디멘전에 지금 이 제품이,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이건 상당히 좀 놀라운 발상이긴 한데요. 물론 이 발상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끼냐 하는 문제를. 왜 그러냐면 지금 3D 햅틱스 구조의 기본에서 여기에 공이 날아오는 거를 죽이려고 하면 보통의 신발인 경우에는 안에 패딩을 대서 패딩을 통해서 발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패딩이 스폰지라든지 메모리 폼이면 그 메모리 폼에 공이 부딪히면서 공의 반발성이 죽도록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구조인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울퉁불퉁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울퉁불퉁함을 보통 패딩을 대게 되면 안쪽 면이 편편하게 이쪽 면이 밖에서 보는 이쪽 면에 비해서 안쪽 면을 대면 여기가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제품은 안쪽이 실제로 평평한 게 아니라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안쪽에서 만져보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런 데 만져보면 여기 안쪽엔 들어갈 거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형태가 그대로 만약에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을 발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발에 닿는 부위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가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과 신발 사이에 요 튀어나와 있는 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발에 닿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직접 닿는 부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햅틱 구조의 아래쪽의 면, 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 면들은 신발에, 발에 다 직접적으로 닿을 것이고, 지금 블록 튀어나와 있는 면들은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과 요 그 튀어나와 있는 것만큼의 공간에만큼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실제로 그래서 신어보면 어떠냐? 약간의 공간이 발생을 해요. 신발을 신으면. 이렇게 양말을 좀 신으면, 두꺼운 걸 신으면 이 부분이, 거의 메워지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신고 있는 축구 양말이 비교적 얇은 양말인데, 그 양말을 신고 신어보면, 이 부분이 약간씩의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일종의 에어포켓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에어포켓인데, 에어포켓이 딱딱한 물체와 그 다음에 안쪽에 신발을 신었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에어쿠셔닝이 된다 이거죠. 에어쿠셔닝이. 실제로 되느냐? 제가 보기엔 실제로 될 것 같아요. 왜냐? 어쨌든 간에 이쪽 부분이 완벽하게 붙어 있지는 않고, 여기에 딱 부딪히면 그 공간의 만큼의 충격들이 에어를 통해서 발에 전달되기 때문에, 발과 신발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게 발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신발이다. 근데 공이 외측에서 딱 맞으면, 여기 에어에 공기층이 요만큼 있으니까, 받으면 요게 요렇게 밀려들면서 신발이 붙을 거라 이거죠. 이게 없이 그냥 와서 쾅 공이 부딪히는 거랑, 여기 와서 완충을 해서 이게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는 다르지 않나. 그 방식은 굉장히 획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를 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천재적이라고 봐요. 보면 의외로 이게 굉장히 무심코 지나갔던 건데, 오늘 이 제품 퓨어2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보고 신어보고 나서 깨달은 게, 아 이거 아이디어 낸놈 진짜 아디다스에 머리 좋다.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무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물론 여기 안쪽에다가 패딩을 넣어서 공의 반발성을 죽이도록 여기를 두텁게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발 감각을 그 강조하는 브랜드에서는 어쨌든 공의 직접적인 터치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패딩을 최대한 없애고 그냥 어퍼를 바로 발에 갖다 붙이는 형태를 유지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현대 축구에서 상당히 강한 볼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기에 안에 패딩을 대게 되면 무게가 늘어나는데, 무게를 늘리지 않고 어퍼의 형태를 단순하게 이런 햅틱, 3D 햅틱 구조로 변경을 시키면으로써 마치 패딩이 있는 것 같은 자연 쿠셔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아디다스가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지금 특색이라고 하면, 아디다스가 어쨌든 뭐 이 퓨전, 제가 말씀드린 퓨전 스킨은 사실은 축구 어퍼의 미래라 이렇게 저는 봤었었어요. 왜냐하면 천연 가죽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그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터치감이라든지 이런 걸 유지시켜 주는데,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이런 좋은 인조 가죽으로 신발들이 나와서 부드럽게 밀착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인조 가죽이 발에 전달되는 어떤 위화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거나 아예 없어져서 실제로 이게 인조 가죽이지 아니냐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 상태가 되고 나면, 과연 가죽이 굳이 우리가 가죽을 써야 되거나 고집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었었는데, 그래도 가죽으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막연한 뭐 기대감이랄까?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은 어쨌든 간에 가죽을 지속적으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빌려왔는데, 역시 의도치 않게 지금 제가 이 3D 햅틱 구조라는, 처음에 이 3D 햅틱 구조라는 거를 그 축구화 설명에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3D 햅틱이고 뭐냐. 여기 보시면 이 축구화는 요 미세한 그 텍스처를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텍스처라든지 까끌까끌하게 만든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햅틱인가?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지금 이 안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쭉 이 구성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거는 사실 뭐 그립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디다스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웃사이드에 홀더선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아디다스 3선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쪽보다는 강하게 이 제품의 홀드를 유지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안쪽에 햅틱 구조가, 그 햅틱스라고 말한 구조가 결국 이제 3D 햅틱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실 3D라고 하긴 좀 어렵고, 결국 이쪽 부분이 아닌가 했는데 이쪽 부분을 안쪽과 바깥쪽을 만져보고 하면서 신어보고 이 부분을 눌러보고 하면서, 아 이거는 에어쿠셔닝을 이용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그 생각이 맞다, 이게 아디다스에서 디자인했을 때 그런 의도라고 하면 아디다스 쪽에서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혁신적이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뭐 프레이트 돌기라든지 그런 그 개념이라 그러면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신발은. 그리고 심지어 발도 되게 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FG 스터드가 아쉽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 퓨어 2에서 만약에 그 뭐죠? 그 구형에 보여주는 이런 종류의 AG 스터드가 달려서 나온다. 이거? 뭐 이 정도도 나쁘진 않으니까. 뭐 이 정도도 굉장히 얇은 낮은 스터드니까 요런 스터드가 나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스터드만 지금 AG로 나오게 되면 X니 프레데터가 새로 나오는 거 다 상관없이 그냥 이 라스트 자체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지 않을까. 제가 코파 센스만 하더라도 이런 이 비슷한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지만 FG AG가 잘 안 맞아서 HG를 구입을 했거든요. 코파 센스를. 근데 지금 이 제품은 퓨어2를 신으면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 잘 맞아요. 물론 이 코파 퓨어에 갖고 있는 라스트 핏은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신으면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축구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코파가 계속 그렇게 왔는데 코파의 이쪽이 벌어져 있는 라스트 핏의 구조들은 제가 신었을 때 별로 만족할 수 있는 신발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안 맞는 것 뿐이고,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여유 있는 형태로, 여유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발을 감싸는 형태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부드러우니까 안쪽이 부드럽지 않냐 그러는데 라스트 핏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신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이 스터드만 지금 AG로 나오게 되면 완전 한국에서 대박나지 않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외에서 모르겠어요. 이 라스트 핏이 잘 맞아떨어진 사람이 있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퓨전 스킨에다가 만약에 이 AG 스터드만 붙여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도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거는 AG만 나와주기만 하면 그 뭐지? 리셀러들이 달라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여기가 부드럽게 발을 감싸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에 지금 나오는 X 제품이나 프레테 제품, 신형 프레테는 또 어떻게, 신형 프레테가 내일 나온다고 빨간색이 그러던데, 왜 하필 빨간색이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빨간색이 먼저 나온다고 지금 그 소식이 왔거든요. 아디다스에서. 네, 이게 지금 내일 나온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 오렌지인가? 하여간 빨강이, 까망이 안 나오고 이게 나와서 좀 그런데, 뭐 저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길고 그저 텅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구조에서 그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구조이긴 하지만 발을 굉장히 부드럽게 전반적으로 앞쪽을 딱 감싸주고 있으니까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한데다가 신발 무게가 207g 정도로 200g대를 이제 결국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뭐 두텁게 불필요한 패딩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뒤축도 굉장히 편하게 힐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에이지로 가게 되면 이 토션 프레임 같은 게 사실 필요가 없어지고 하죠. 왜냐하면 뭐 딱 구장 자체가 이제 딱딱한 구장이 되기 때문에 발의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뭐 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쓸만한 그게 되니까 그 MG나 뭐 이런 에이지 제품을 보면 여기 스파인을 되게 얇게 만들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벼운 가죽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가죽은 아닌 듯한 그런 퓨전 스킨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뭐 혼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이브리드니까 뭐 미즈노다 뭐 아식스다 이런 제품들의 그 네오다 뭐 DS라이트 이런 제품들 엑스플라이다 이런 제품들과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 여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여기 플랫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신으면 신발 내부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편해지고 그런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FG이기 때문에 못 신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천연단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AG가 나오질 않고 FG가 나온다 가정을 하고 FG를 신어야 되는 뭐 학생 선수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이 나이키보다도 오히려 FG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게 그럴 정도로 상당히 발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족부 발볼에 대한 그 리스크 그런 스트레스 없이 신을 수 있는 제품이어서 좋고 거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안 하냐는 둘째치고 이런 3D 햅틱 구조가 주고 있는 에어 쿠셔닝 자도 자연적인 에어 쿠셔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재밌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실착을 하면 여기 딱 공착해 놓고 여기 딱 붙는 느낌이 어떠냐고 테스트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신발이에요. 보면 그니까, 문제는 이제 이 스터드만 좀 한국에 나와주면 좋겠다. AG가. 낮은 걸로.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AG를 다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을까. AG 기준으로만 보면. 그니까, 물론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게, 그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핏은 아니에요. 근데 신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딱 신었을 때 느낌이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여기가 딱 홀드가 좀 타이트한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여기처럼 그냥 느슨하게 스너긋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늑하게 딱 들어가는 구조를 쏙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인 경우에 많이 신게 되면 앞쪽에 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뭐 일본 브랜드의 추세가 여기에 어쨌든 그 공간에 마진을 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비춰 그 트렌드에 비춰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은 확실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뭐지 조금 더 이제 AG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 구입하신 분들은 요 에어포켓과 관련된 부분들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보시라. 제가 이거 신발을 신고 이 리뷰할 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제이 마이클을 찾아봤거든요. 그 유니스포츠에서 리뷰하는 애. 그냥 막 쓸데없는 소리 막 두들고 뭐 걔 요란하게 하잖아요. 저도 말 많은데 걔도 말 들을게 많은 편이니까 그런데 신발을 신었는데 인사이드 쪽이 약간 이 손가락 쑥쑥 들어가는 거야. 물론 걔는 크게 신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햅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걔는 아마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느슨해 보여서 저 뭐야? 걔가 하는 리뷰 장면 중에서 그게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끼 또 크게 신었나?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걔는 크게 신은 건 틀림없어요. 제가 보기 항상 리뷰할 때 보면 앞이 남거나 뭐 하는 발을 갖고 있는 애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여기가 어쨌거나 이 안쪽에서 지금 쑥 들어가 있는 점이 여기 튀어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형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이 어퍼의 이 3D 햅틱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이 그 발이 들어갔을 때 발과의 이 그 여기 햅틱에 돌출된 면 안쪽으로는 비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신발과 양말이 다 못 메꾼다는 가정 하에서는 여기 공이 딱 날라와서 이 붙으면 이 자동적인 미세한 에어 포켓의 그 에어 쿠션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 제품을 소개할 때 여기 공이 세게 날라오면 그 세게 날라오는 공을 죽여주는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확히 거기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일본 측에서도 아디다스 그 카모 이런 데 설명한 걸 보면 어떤 특성 때문에 이 3D 앱틱스가 원리 때문에 공의 기세를 죽여준다 이런 설명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제품을 만져보고 아 뒤쪽이 비어 있어서 어퍼가 다시 말하면 어퍼가 안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면이 바깥쪽에서 보면 햅틱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면 때문에 공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이 딱 때리게 되면 그 중간에 그 장치가 쿠셔닝 장치를 발생시키는 구조. 되게 기발한 구조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되는 구조고 앞쪽 전접부가 굉장히 편하다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제품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하는 점이에요. 이어서 제가 한번 신고 이 햅틱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코파 퓨 2 엘리트를 신어볼 건데요. 양말은 되게 얇은 걸 신었습니다. 양말을 되게 얇은 걸 신었고 신발을 신었는데 뭐 길이 255니까 지금 두 번째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입장에서 보면 거의 발가락이 다 있다고 할 정도가 되고 중족부도 헤드 쪽도 신발의 구조와 딱 일치될 정도로 라스트 핏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굉장히 탄성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의 텅이 만들어져 붙어져 있어서 굉장히 발을 위에서부터 잘 감싸주고 지금 신발 끈을 당길 때 이렇게 보면 쑥쑥쑥 따라오면서 어퍼 텐션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어퍼가 굉장히 좀 부드러운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고 끈을 충분히 당겨서 신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하면 여기 어퍼들이 끈하고 같이 쭉쭉쭉쭉 당겨져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착용을 완료하고 나면 신발의 인사이드 쪽이 지금 완전히 붙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일부 눌러져요.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를 누르면 이게 완전히 신발에 붙어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홀드감 전체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홀드는 홀드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신발에 핏이 딱 맞기 때문에 지금 뭐 앞이든 위든 뭐 보시면 신발은 제 발에 지금 잘 맞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게 완벽하게 제가 좋아하는 핏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걸 만약에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서 여기 앞쪽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아디다스가 말이야. 예, 그럴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운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3D 햅틱스는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들이 떠 있어요. 신었는데 안쪽에 여기 붙어 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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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있으니까 일로 공이 딱 날라오면 어쨌든 간에 이 신발과 지금 그 뭐지 이 어퍼 발과 어퍼 사이에 미세한 작은 공간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쪽 부분들이 공이 여기 와서 맞으면 여기 와서 딱 맞으면 이 에어 쿠셔닝이 자동으로 쑥 들어가면서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구조라 이거죠. 근데 굉장히 기발하죠 이 구조는. 사고 싶은데 여기를 테스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굴뚝 같은데 근데 FG는 사실 이렇게 사게 되면 뭐 전혀 안 돼서 신을 게 없고 그냥 이것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여가지고 갈등을
이렇게요. 요즘 축가 가격이 국내가 워낙 비싸져서 지금 예 네. 요런 핏이고 요런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힐 쪽에 힐 카운트도 전혀 무리가 없고 앞쪽 어퍼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게 좋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분들은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고 그리고 이 햅틱스의 구조들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가면서 되는 게 다 에어쿠셔닝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이 제품은 아,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 정도 핏이 편하게 핏을 형성시켜준다 그렇다고 하면 웬만한 분들이 발볼을 갖고 계신 분도 굉장히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신발이에요. 예, 다만 이제 이 FG는 어쨌든 보시다시피 스터드가 상당히 높고 날카로운 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신기는 그냥 인조에서 신기는 그, 좀 만만치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천연으로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꽤 괜찮은 선택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뭐 아식스나 나이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거의 손색이 없다 뭐 그런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당히 신발 자체 갖고 있는 안정성이 높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뭐 이 제품을 혹시라도 고려를 하셨던 분들 또 매장에서 한번 신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핏감 자체가 우선은 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한번 이 제품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편해요. 예. 진짜 아디다스가 웬일이지 하고 할 정도로 끝내주기 편합니다. 핏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좋은 핏을 갖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 물론 이제 코파가 그나마 좀 나았었는데 이전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물론 뭐 코파 센스링은 또 편하긴 했었어요. 그 자체로는 다만 이제 스터드들이 되게 그 우리나라 지역에 맞는 에이지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그랬는데 이 제품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예, 여기 3D 햅틱 갖고 있는 인사이드 측면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많아서 재밌는 제품이기도 하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파 퓨어 2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